안녕하십니까. 서영순의 포토박스입니다. 전 시간 1부에서는 경상북도 3대 참선 도량 중 하나인 도상암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돌담과 돌탑이 아름다운 수도암과 유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2시입니다. 도상암을 출발하여 수도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도암은 유가사 소속의 비구니 수행처로 신라 해공왕 때 도성국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유가사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수도암에는 이제까지 보아온 많은 돌담 중 가장 아름다운 돌담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개인적 생각으로 수도암 돌담처럼 아름다운 돌담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암 바로 옆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나감선사 비석입니다. 비석을 바치고 있는 거북 얼굴이 재미가 있습니다. 수도암의 담장은 크기가 제각각인 돌을 차곡차곡 얹어 쌓은 돌담으로 오랜 세월 부분부분이 허물어져 높이가 제각각입니다. 자유롭고 율동적인 선의 움직임과 높고 낮으면서 한없이 부드럽고 유려하여 마치 한 줄기 음악과 같습니다. 지금 시각 3시가 다 되어갑니다. 해가 중천에서 좀 더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워지고 돌담에 자란 담장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돌담 아래에는 허물어진 돌담 잔해와 함께 담장이가 자라고 있으며 뒤로는 소나무 숲이 울창합니다. 아직은 이른 가을이지만 그래도 산속이라 드문드문 단풍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단풍이 절정인 10월 말쯤에는 뒷산 아름다운 송림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돌담을 둘러보고 유가사로 내려가 봅니다. 주차장에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유가사 입구에는 예전에 없었던 돌탑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10년 전 유가사는 오래된 전통이 묻어나는 조그마한 사찰이었으나 지금의 유가사는 불사를 너무 많이 하여 옛 모습은 찾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유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부 본사인 동화사 말사입니다. 자연스러운 소나무 숲이 울창한 유가사 입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경례를 수호하는 상당이 있습니다. 유가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용화전, 나한전 등 여러 정각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 탑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탑사 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은 도성암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수도암의 아름다운 돌담이었습니다. 특히 돌담은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보아온 돌담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도성암과 수도암의 돌담을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